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그 아르카드 실드랑 아르카드 소드를 얻었는데 이거는 왜 계속 자고 있는 거지? 오늘은 그 성 입구 쪽을 돌고 예배당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지하묘지 쪽은 어차피 나중에 워프에서 갈 수 있게 찍어놔가지고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워프존인데 워프를 할 수 있게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. 역시 아르카도는 백스텝이 더 빠르죠. 이 아래쪽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먼저 먹고 갈게요. 타리스만이라고 하는데 그 확률을 이용해서라고 해야 되나? 가끔 데미지를 악세사리가 대신 맞아줍니다. 이쪽도 앞부분을 갔다가 진행할게요.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. 이 앞에 도도새가 방금 지나가면서 있었는데 극히 희박한 확률로 레어링이었나? 뭐 반지를 떨어뜨리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아무튼 한 1000번에 한 번 정도 아이템을 드랍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먹었단 얘기죠. 일단 여기 먹었다. 오마이 니쿠. 일단 박쥐로 들어가서 늑대로 나오면 1부랑 똑같이 여기 통로가 열리고 아이템을 모을 수 있습니다. 뭐 서클렛 같은 게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일단 관심 박이라는 소리죠. 늑대로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. 늑대로 지나오면은 빠르긴 한데 만화가 엄청 많이 달아서 초반에는 좀 힘듭니다. 여기 끝까지 와서 지금 맵을 다 열고 있고요. 지금 레벨 40인데 복도 한번 갔다고 90 정도 다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계속해서 연금수 복도라고 해야 되나? 그쪽으로 갈게요. 또 하나 지났다고 만화가 다 없어졌네요. 아, 이쪽을 안 갔으니까 여기를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저번에 얻은 해골 반지가 짱인 것 같은 게 운에다 그냥 성수 하나에 녹아내립니다.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하나 더 먹고 싶은 심정이네요. 그때 한번 지나갈 때 하나가 떨어졌었는데 이미 지나간 후라서 먹질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두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로 잘 나온다는 게 아니고
아마 웨어링 때문에 빨리 먹었던 것 같아요. 게임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웨어링은 두 개고, 지금 타리스만 효과로 데미지를 한 번 안 받았거든요. 티도 안 나지만. 엄청 느려지네. 딴 건 몰라도 지금 레이저에 맞으면은 백시다이기 때문에 그냥 안개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성 입구 쪽도 다 돌았고 지하수로도 다 돌았네요. 그러면은 연금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거기가 왜 연금술이냐면 단자로 연금 어쩌고 써있어요. 지금 나 혼자 공룡같이 생긴 포도다. 저 녀석도 뭔가 아이템을 떨구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이쪽 넘어가야 내려가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.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. 여기 생명력 아이템을 하나 더 먹었고요. 레이저 빔. 일단은 저번에 여기서 저장을 했던 데인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길이 있으면 가고 보는 건가. 하이트 아이템도 먹었고요. 지대밭이에요. 얘도 지금 원래는 어려운 몬스터인데 아무래도 이 도쿠로노 뭐라고 써있는 반지가 그만큼 세다는 거죠. 성수에 한 번에 누가 버릴 줄은 몰랐어요. 90씩 들어가네. 반지를 한번 빼볼까요? 59.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데미지량이 달라지죠. 요 몬스터는 플레임스드를 드랍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기다려야 아이템이 떨어지거든요. 나중에 플레임스드를 수집한다면 요 방이 나쁘지 않습니다. 기다려야 돼. 지금 안 떨어지니까 나가고요. 이쪽도 길이 있어서 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은 다른 길이니까 일단 세이브 존을 찍고 요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한 악마들이 좀 많이 괴롭히는데 지금 데미지 입고 떨어지는 중이라 점프 같은 게 안 먹었어요. 참
10만 와, 장난 아니게 많네요. 샤먼인가? 저쪽 이름이 따로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. 아이고, 이제 저 장난꾸러기도 한 대 죽일 수 있는 데미지를 가지고 있네요. 이제 이쪽은 보스전인데 고민 중입니다. 지금 예배당을 가려고 했던 거라서 나중에 가도록 할게요. 저기 베르제프였나? 그 파리 악마가 있어서 일단 지금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. 아이고, 잡혔네. 점프가 안 먹히는. 아이고, 또 잡혔네요. 아, 레벨업은 아마 좀 건마가 칼이 데미지를 준 것 같은데. 어우, 덤바네. 아, 소환수가 이랬대. 좋아요. 그래도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죽일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. 나는 아까 떨어졌던 위치로 다시 돌아왔고요. 들어왔고요. 칼이 떨어지네요. 카타나? 그냥 일반 칼인 것 같습니다. 양손 칼이네요. 양손 칼을 두 개나 얻었는데 한번 껴볼까요? 특수기가 있는 칼이네요. 앞뒤 컨트롤이랑 아래 앞 특수기가 있는 칼이랑 카타나는 카타나가 지금 방금 얻은 건데 앞뒤는 없고 아래 앞에 진공으로 빼는. 네, 뭐 딱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지금은 15분 정도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. 이쪽을 또 깨야 되는데 들이랑 벽까지 같이 뚫었습니다. 부서지는 곳에 영혼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.
보이는 물에 나비 같은 몬스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. 이쪽 또 왼쪽에 따로 또 통로가 있기 때문에 타리스만이 한두 번씩 계속 막아주고 있어요. 생명력 아이템을 먹고 복귀하고 있습니다. 구바쿠 자 그냥 떨어지면 될 것 같네요. 렉이 장난 아니죠? 일단 예배당을 먼저 갈 거라서 이쪽까지 그냥 지도만 찍고 세이브존이구나. 이쪽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른쪽 입구요. 왜냐면 저기 아까 갔던 베르제프가 있는 보스전 통로로 가면은 시계탑이래. 그 중앙시계로 가는데 거기는 다 돌고 돌을 예정이에요. 바깥쪽을 다 돌고 갈 거라서 때 되면 이러기보다 그 동선 쪽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여기는 예배당인데 천사 짝퉁이 하늘에서 떨어지죠. 그리고 위쪽에 지도를 다 채우려면은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. 지도 채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, 요즘에. 그래도 뭐 콘텐츠를 다 즐기러 가면 좋잖아요. 여긴 참 적들이 많네요. 호마 3마리가 머리에 달라붙어서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해결죠. 안된데 맥이 걸리고 있습니다. 맥도 다 채워서 얼른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떨어지면 되니까. 소울스틸을 쓰려는데 됐습니다. 칼주제에 방어력이 꽤 높은가 봐요. 지금 아래쪽이 그 어디지? 투기장이나 감옥 쪽이랑 연결이 되어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차피 이제 중앙 쪽에서 가면 되니까 여기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여기도 장난 아니죠?
만화가 있었는데 소울스틸에 실패했습니다. 자, 이쪽이 투기장인 것 같네요. 그럼 아까 아래쪽은 감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, 일단 돈부터 먹고 좀 올라가는 게 지도를 안 채워가지고 다시 잠깐 올라갔고요. 여기서는 쓸데없는 데미지를 막아줄 스파이크 갑옷을 입고 지나가겠습니다. 만렙도 이 가시밭에서 살지 못할 거예요. 갑옷을 다시 벗어도 될 것 같고요. 초기 장비 중에 하나인 그 치드의 망토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얻었습니다. 투구 얻었고 배랑 칼 얻었고 갑옷은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. 이 앞쪽도 채우고 이쪽도 채우고 탑 하나를 드디어 다 채웠네요. 여기저기 블랙팬서처럼 보이는 애는 슬라임이라고 해야 되나? 모래죠? 흘러내리기 때문에 죽이려면은 좀 힘들고요. 다가오는 찰나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 순간마저 회피해버리거나 회피해버리니까 때리기가 좀 애매해요. 이럴 때는 방패를 갖다 대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메두사의 방패 같은 게 특수 기능이 공격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 보스전을 하고 종료를 하면 될 것 같네요. 메두사입니다. 늘 하던 대로 성수 대쉬로 쉽게 이겼죠. 사실 지금 방패만 갖다 대도 이길 수 있는데 건더미 인 것 같아서 방패 최대한 잘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세 번째 탑까지만 하고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제 여기 지나면은 최상층으로 올라갈 테니까 마침 여기가 세이브 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요.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만 더 진행을 할까요? 세이브 존에서 저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. 자, 지금 안 간 곳이 중앙 쪽
시계타 시계 중앙 시계를 기준으로 지하 감옥 감옥이라 그 투기장 그다음에 지하 묘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하 묘지를 먼저 도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하 묘지 쪽으로 가서 하데스 전을 바로 할 수 있게 저장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. 너무 일찍 끝내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성 어딘가에 그 안개 마도구에 마지막 마도구가 있을 텐데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있으면은 보스전도 좀 많이 편해지거든요. 아버지의 조상화 전체 공격 중에 짱이죠. 하데스를 계속 하데스라고 얘기했는데 데스전을 저번에 했나 보네요. 했으니까 뭐 내려와서 워프를 찍은 거구나. 정신이 없습니다. 그럼 뭐 여기 맵 옆방까지만 들고 오늘은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